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오늘의 기본템 코디는 치노 팬츠입니다. 날도 더운데 무슨 치노 팬츠야 하시겠지만 오늘 준비한 두 제품은 굉장히 얇고 여름까지도 가능한 치노 팬츠이고요. 실루엣도 스트레이트랑 와이드로 준비했으니까 코디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강조드릴 점은 치노 팬츠를 활용한 모든 코디가 아닌 제 기준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코디 아니면 스토커즈 채널에서 계속 다뤘던 옷들이 나올 테니까 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오, 요게 키미 취향이구나 하면서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치노 팬츠 코디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치노 팬츠 하면 코디 아이템을 먼저 떠오르실 제품은 바로 셔츠 제품일 텐데요. 치노 팬츠에 옥스퍼드 셔츠를 너입을 해주신 다음에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주시려면 벨트 하나 툭 얹어주시면 포인트 룩이 되고요. 저는 여름이기에 좀 더 화사한 컬러감의 셔츠를 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치노 팬츠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또 셔츠는 깅엄 체크 셔츠. 깅엄 셔츠 뭐 식탁보 같기는 하죠. 근데 그 식탁보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치노 팬츠에 샌들, 슬리퍼, 뭐 스니커즈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긴 셔츠를 매칭 해주실 때는 발가락을 좀 보여주면 조금 더 시원한 맛이 나니까 밝은 색깔 셔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단정했던 치노 팬츠 코디였다면 좀 더 와이드한 실루엣의 치노 팬츠는 시티보이 무드를 내기 되게 쉬워요. 오버사이 셔츠류와 매칭을 해주면 그냥 시티보이 끝. 이때도 샌들이나 슬리퍼를 끌어도 좋지만 나는 여름에도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니커즈를 신어주시고 모자까지 탁 쳐주시면 시티보이 뿜뿜 하시는데 땀띠 나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와이드하고 통이 큰 실루엣이니만큼 더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소매만 걷어 올려주시면 또 시원한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액세서리 활용도 잘해주시고 소매도 걷어주시면 됩니다. 긴팔 셔츠 더 킴이야 하면 반팔 셔츠도 있죠. 클래식한 맛의 치노 팬츠 연출은 하얀색 반팔 셔츠랑 매칭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게 살짝 아재스럽다 하신다면 티셔츠 레이어링에서 풀어 헤쳐요. 그러면 좀 덜 아재스럽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 또 그리고 제가 말했죠? 치노 팬츠에는 뭐다? 긴엄 체크 셔츠. 요렇게 식탁보와 치노 팬츠를 매칭을 해주시면 제가 갖고 싶은 남자? 그리고 요럴 때 안경 같은 거를 사용해주셔서 좀 더 분위기를 제 취향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와이드한 치노 팬츠 캡까지 써줘서 시티보이 연출을 하시기에도 긴엄 체크 셔츠만한 게 없습니다. Stalkers. 아무래도 제가 준비한 치노 팬츠 베이지 컬러감이기 때문에 코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또 여름 반팔 니트입니다. 니트 컬러감이 조금 밝고 나는 좀 귀염뽀짝한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시려면 스니커즈와 매칭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좀 더 클래식한 맛을 느끼고 싶어 하시면 너입을 하신 다음에 벨트 하나 가져오시고 막 샌들 같은 거 탁 실어주시면 이태리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런데 나는 아직은 더위를 참을 수 있어 키미야 하신다면 저는 치노 팬츠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레이어링 해주는 룩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요 레이어링은 나중에 무더위가 지나가고 초가을에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본 니트들보다는 카라 니트를 갖고 왔을 때 좀 더 클래식한 맛, 단정 깔끔한 맛을 내주는데요. 이때 진짜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에는 크림 아이보리 컬러 카라 니트를 추천드립니다. 요 조합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독일군과 매칭을 해주셔도 깔끔하게 연출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안경 같은 거 하나 써주고 샌들 같은 거 딱 신어주면은 호텔 로비에서 괜히 신문 읽으면서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치노 팬츠를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치노 팬츠 실루엣을 와이드하게 그리고 위에 걸치는 니트 카라도 좀 여유 있는 실루엣 뭐 카디건 같은 거 가져와셔도 되니까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 좀 더 캐주얼한 무드 연출을 하실 수도 있다. 요 점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니트들이 나왔으니까 니트 한 번 더 갈게요. 니트 베스트 활용도 치노 팬츠와 찰떡인데요. 좀 더 널디한 맛. 프레피 룩에 치노 팬츠랑 니트 베스트가 많이 쓰이거든요. 니트 베스트 티셔츠 레이어링을 해준 다음에 그걸 넣어. 그리고 벨트를 딱 넣어. 차. 거기다 벨트를 딱 차. 뭔가 이제 한 손에 책을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근데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살짝은 내고 싶다 하신다면 스트랩 막 끌어주시고 니트 베스트 컬러감을 좀 더 밝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앗살이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내추럴하게 꾸미지 않은 나는 그 자연 날것의 맛이야 하신다면 실루엣을 와이드하게 가주시고 티셔츠 조합 널널하게 거기다 니트 베스트를 언때 이걸 너입하지 마시고 헐렁헐렁하게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 추천편에 조금 불편한 코디도 있어야 제맛이겠죠? 치노 팬츠에 모카신을 신어주신 다음에 살짝 힙한 듯 내추럴한 듯한 니트 베스트 레이어링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룩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더 불편해지면 와이드한 치노 팬츠에 큰 흰색 티셔츠 입고 막 헐렁한 니트 베스트 입어주고 거기다가 포스를 팍! 제가 좋아하는 믹스앤매치 룩? Stalkers. 키미야 더워 뒤지겠는데 뭐 니트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티셔츠 갖고 와. 네, 모셔왔습니다.
신호팬츠에 흰티, 이때 가방, 벨트, 액세서리, 모자 이런 걸로 포인트를 주시면 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다양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티셔츠 흰색 말고 딴 색은 뭐 입어야 돼 키미야 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좀 어울리는 제가 갖고 있는 티셔츠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치노팬츠의 블루 계열, 하늘색 계열은 웬만해선 다 어울립니다. 로로피아나 색감, 뭐 브루노 쿠치넬리 그런 맛을 내기에는 하늘색 티셔츠들이 굉장히 좋고요. 이때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티셔츠를 넓입하신 다음에 벨트 착용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노팬츠에는 그린 계열도 생각보다 잘 묻는데요. 여름이니만큼 좀 더 밝은 컬러감의 그린 계열도 잘 어울린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난하게 그린 파스텔기 도는 그레이시 좀 그런 느낌은 다 잘 묻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입으시면 좋겠네요. 흰색이 어울렸으니 당연히 아이보리 크림 컬러는 클래식한 맛을 내주는데요.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티셔츠 너입을 해주신 다음에 벨트 고리 같은 데다가 아이폿이란다. 여러분들은 아이폿 모르죠? 벨트 고리에다가 에어팟 케이스로 포인트를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룩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때 에어팟 케이스를 좀 더 과감한 컬러를 써주세요. 여름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사랑해주신 브라운 톤온톤도 무난하게 묻는다는 점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살짝 더워 보일 수는 있어서 저는 브라운 계열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톤을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둡기 때문에 조금은 더워 보일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입어주시길 바랄게요. 치노팬츠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스트라이프 티셔츠류예요.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치노팬츠가 맞물렸을 때 저는 좀 개구장이스러운 연출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밝고 경쾌하고 좀 더 꾸러기 맛을 낼 때는 스트라이프가 굵직한 걸로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유, 나는 꾸러기까지 못하겠어 키미 하신다면 좀 자잘자잘한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시티보이 무드를 좀 냈다가 아니면은 경쾌해졌으니 뭐 양말 포인트 룩까지 시도하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노팬츠가 클래식한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힙한 무드 연출에 굉장히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실루엣을 좀 루즈하게 가주신 다음에 프린팅 티셔츠를 매칭을 해주시면 오라 뭐 스케이트보드 잘 탈 것 같은 오바야 느낌도 들고요. 조금 색감이 화려한 티셔츠랑 매칭을 했을 때도 무난하게 잘 묻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프린팅 티셔츠 아무거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기본템 코디 치노팬츠 편을 보여드렸는데요. 치노팬츠는 가을, 겨울에도 다양한 코디 방법이 있기에 여름 무드만 보여드리는 게 살짝 아쉽기는 했어요. 겨울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편집자가 이 말을 싫어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저의 기본템 코디 추천은 제 개인 취향과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스토커즈 리뷰 제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코디를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점이에요. 패션에는 정답이 없다. 제가 보여드린 게 다 맞는 방법도 아니고 이거 말고도 더 이쁜 옷들이 많아요. 그렇기에 요 점은 참고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치노팬츠.